네. 센서 퓨전 스터디 그룹 시작, 첫 번째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겠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총대를 메고 하게 되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이게 가장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양이 아마 많은 내용일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시작을 할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버뷰인데, 일단 이거는 정말 기초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처음 공지 나갈 때, 뭐, 선수 과목은 아니지만, 이제 뭐, 선행 시스템에 좀 알면 좋겠다는 것들 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모르시더라도 이거 챕터를 잘 읽으시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선형대수 기초하고, 이제 리니어 시스템에 대한 거 배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적분하는 거 배우거든요. 1.4하고 1.5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안정성, 스테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1.6에 나오고요. 그리고 혹시 컨트롤러빌리티하고 옵서버빌리티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서머리인데 일단 오늘 안에 다할 자신이 사실 없어요. 이게 그 책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발표자를 만드니까 한 150장 정도 나오거든요.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좀 답답하네요. 이게 반응이 없어서. 카톡 창으로,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모바일로 참여하시면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개를 하자면, 이게 리니어 시스템 기초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선형대수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스 시스템 그 레프레젠테이 그 표현 스테이 상태 뭐라고 하죠? 이거 상태 공간이라고 하죠. 상태 공간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 좀그 수학적 노테이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거가 큰 개괄적인 거고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리고 선형대수인데 이거 정말 기초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 뭐 스칼라가 뭐냐? 뭐 스칼라 다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이제 뭐 벡터는 뭐냐? 벡터는 제 뭐, 엘리멘트에서 뭐, 로 벡터가 있고, 뭐, 칼럼 벡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이 나오는데, 이제 행렬은 로 벡터, 칼럼 벡터 이제, 집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걸 보면, 3바 2 행렬인데, 뭐, 이건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랭크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형대수 대부분 아시는 분들 아하 뭐 들어봤다 하실 것 같고 아니면 모르시면 뭐 괜찮아요. 이게 이 책이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몰라도 좀 기초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수학도 되게 좀 깔끔한 편이에요. 노테이션 같은 것들도. 그래서 초심자들도 충분히 좀 따라해서 차분히 공부하면 할수 있고, 특히 이 챕터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긴 이게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그, 칼럼 벡터끼리 나눠서 새로, 그 칼럼 벡터가, 이제, 뭐였지, 그, 끼리 이제 해서, 새로운 분이 또 입장하셨는데, 아무튼 그 새로운 향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리니어인 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거. 이게 인디펜던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트랜스포즈는 여기 뭐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요 행하고 열에 있는 엘리멘트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MATLAB에서 아주 쉽게 되죠. 트랜스 뭐 그냥 점 t를 한다든지 하면은 되는 애들이라서 그렇고 새로운 그리고 헬미시안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설명이 나와요. 얘는 이게 이거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이거 적다가 좀 많이 검토를 못한 것들이 있어서 꼭 여기 있으신 분들
발표 자료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한번 책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마치고 같이 검토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뭐, 행렬에 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곱하기를 또, 프로덕트 설명하죠. 이게, 행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이거,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AB는 BA가 같지 않고요.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벡터를 어떻게, n by 1 벡터를 어떻게 곱하냐에, 서로 곱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렬이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스칼라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 순서를 뒤집으면은, 또, n by n 행렬이 나와요. 되게, 뭐,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선형돼서, 한참 된지 오래돼가지고, 좀 헷갈렸었는데, 되게 중요한, 많이 나오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꼴이거든요. 특히 이제, 칼만 필터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좀, 가중치 행렬이라고 볼수 있죠, P가. 그래서, 나오고, 이제, 또 이, 그, 서메이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 디비전, 행렬은 디비전이 없어요. 잘 안, 그, 디파인을 할 수가 없죠. 정의를 할 수가 없죠. 대신에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나중에 쓰게 되는데, 그 아이덴티 매트릭스인데,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얘는 또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애예요. 얘는 A 곱하기 A 타임스 I는 A고, I 타임스 A는 또 A고. 이런 1과 비슷하지만 또 행렬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디터미넌트 뭐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좀 읽다 보니까 좀 특이하다 생각했던 거는 이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제 그 귀납적으로 인덕티블리 이제 디파인을 해요. 그래서 스케일러부터 해서 작은 행렬부터 나눠서 이제 그 행렬을 디파인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라플라스 익스펜션 뭐 J 칼럼 그 J 칼럼에 대한 뭐 라플라스 익스펜션 뭐뭐그 어떤 로에 대한 익스펜션 이런 게좀 나오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이게 처음에는 뭐 2x2일 땐 되게 쉬운데 이제 n by n 가기 시작하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좀 기초 개념을 잘 리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겐빌드 나오기 전에 인버스 나오고 또 이게 또 중요한 또 개념이 나오죠. 이게 인버스가 안 되는 애들은 그 싱귤라 아니면 인버터블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게 그 인버스를 정의를 못한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이게 좀 성가시면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는 마치 그 대수에서 0으로 나눌 수 없듯이 뭔가 예, 행렬도 인버터블 하지 않은 경우 난이 인그 뭐냐 싱귤러하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좀 개념이고 트레이스도 또 선형돼서 듣다 오래돼서 트레이스가 뭐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아 라플라스 익스펜션은 공식화한 건 아니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건 제가 책을 대충 읽어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플라스 익스펜션 공식화한 것들 하나요? 예, 네, 그럴 거예요 아마. 트레이스가 나오고 트레이스는 특이하게도 그 아이겐밸류를 합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외에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매트릭스 행렬곱에 트랜스포즈한 거는 그 각각을 트랜스포즈한 걸 곱한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인버스한 것들은 이제 순서가 뒤바뀌죠. 근데 대신 트레이스는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유클리디안 놈을 있는데, 아이고, 네, 그게 뭔지 개념이 있고 이게 또 나중에 이제 가중치 행렬 이제 막 Q 막 들어가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방황하시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겐 벡터, 아이겐 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고유치 뭐 고유 벡터인데 행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렬을 하나의 수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X 곱하기는 람다 X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A를 단순하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그 대표적인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근이 될 수도 있고 그 뭐지 민방 정식에서 뭐라고 하죠? 그 근 나오잖아요. 뭐 그 말듯이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뭐 근 나오는데 그거하고 좀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대칭성이 있는데 대칭성도 상당히 중요해. 이거 뭐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뭐 파지 데피 이거 굉장히 그 성가신데 뭐 대부분이 뭐 파지티브 데피닛을 뭐 데피닛을 해야 좋고 뭐 최소한 세마이 데피닛은 해야 뭔가 하는 경우가 나와요 나중에. 네, 그게 뭔지 그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웨이티드 투놈 이것도 나오네. 이게 그 휴가 있죠. 휴가에서 그 좀 웨이트가 되고 나중에 뭐 최적 제어 같은 거 하시면은 이게 뭐 가중치가 돼가지고 뭔가 뭐 파이널 예를 들면 뭐 종말 조건에 뭐 어떤 거에 그 더 그 가중치를 주겠다면 뭐 이렇게 쓰고 여기저기 뭐 필터도 그렇고 최적제에서도 나오고 여러 데서 나온 개념이고 싱귤러 밸류는 뭐 읽어보세요. 그 매트릭스 인버전 레마가 나오는데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게 한번 이것도 꼭 보셔요. 이게 그 이런 꼴들이 나중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게 매트릭스 인버전 레마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동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터 유도를 할 때 막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좀 핵심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 챕터를 잘 보고 그 유도를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그잼플이 있으니까 이그잼플 1.1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 그리고 이 책의 또 장점으로는 이그잼플이 정말 예제처럼 돼 있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다른 필터 책 보면은 도대체 이그잼플만 봐도 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좀 되게 좀 친절하게 좀 적혀 있어서 네. 자습을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디터미넌트에 대해 그 판별식에 대한 그 곱셈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저는 이런 개념 처음 알았어요. 이런 중요한 개념인지 보면서도 그리고 또 필터를 하면서 뭐 필터 내지 동력학이 들어간 이 최적 제어나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성가신 게 이런 개념이 있고 매트릭스 칼큘러스거든요. 개념이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성가셔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여기 이 챕터에서 이걸 아주 잘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간단해 보여요. 이게 행렬을 이게 각각 엘리멘트 와이즈 뭐 미분하고 적분하면 뭐 그러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 예. 네, 뭐야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결국에는 이걸 막 미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해져요, 막. 식이 그죠? 그리고 이제 막 환장을 해요. 도대체 이게 그 a분의 1 행렬을 막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상한 꼴이 나와요. 좀 이게 또 실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 요소거든요. 정말 어떻게 뭐 행렬을 어떻게 미분할 거냐, 뭐 시간에 대한 변하는 항이 있는데 어떻게 미분할 거냐 이런 것도 나오면 이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필터를 할 때 되게 헤맸어요, 저는. 이제 매트릭스 한참 까먹고 다시 필터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뭐 헤시안 매트릭스 뭐 이런 거, 자코비안 막 이런 거 나오는데 특히 제일 예, 그런 것도 이제 파셜 디버이고 편미분하는 것도 매트릭스에서 이제 편미분하는 것도 무지 헷갈리거든요. 이 정,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결국엔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잘 머릿속에 두고 연습을 해서 따라서 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굳이 제가 뭐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유도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네, 이 파셜 디버티브 꽤 챕터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히스토리 1.1.4의 히스토리 챕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새로운 분이 또 오시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막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뭐 나중에 또 중국 사람들 나오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 풀려고 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네, 그 1단원 이해 못 하면은 다음 단원 그거 예. 네, 그럴 거예요. 네, 이거 좀 다들 같이 보셨죠,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사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18세기, 19세기부터 아주 친숙한 이름이 나와요. 케일리 나오고,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요새 고등학생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배우나요? 아무튼 배우는데. 아, 예, 맞다. 요새 고등학교는 아예 생렬이 빠져가지고, 조르단, 프로비니어스 나오죠. 예. 바이오스트라스, 갑자기 이거 최적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히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빨리 해야겠네요. 이제 리니어 시스템 개념 나오고요. 왜 리니어 시스템 공부하는지 하는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잘 알아야, 이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다 설명을 하니까요. 그래서 기초 부조부터 시작하는 게 요거예요. x.은 ax 플러스 bu고, y는 cx인데,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뭔가 동력학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이 위의 식이에요. x.a 플러스 u. 그리고 u는 보통 그 인풋이 되고, 그리고 스테이트 벡터고, 그리고 보통 x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측정치가 대부분 y인데, 그러면은 c라는 행렬을 알아야 우리가 또 인버스를 해서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막 우리가 이 행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카일님 손 드셨습니다. 뭔가 네. 할 말이 있으신가? 전 그래서 이 꼴에 대해서 되게 친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칼만 필터가 나중에 들으면 여기 막 그 노이즈 텀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그 X하고 Y를 어떻게 적분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는지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일단 다음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뭔지 뭐 되게 처음 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A는 행렬이거든요. 나중에 계산 방식이 나와요. 그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의는 이렇고, 네, 역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야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이 점마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보통 2차, 3차 이후로는 대부분 0 행렬이라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보는 문제들은 대부분 쉬워요. 그냥 손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실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는. 그래서 뭐 잘 그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에 대한 더 그 부차적인 설명이 뒤에 나오고 흥미로운 팩트래요. 별로 흥미롭지 않은데 그런 이그잼플이 나오고 이그잼플은 꼭 한 번씩 다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저 보통 교과서에서 아주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나와요. A제곱 막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매트릭스 익스포네이션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나만 필터 이제 실제 코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꼴로 그냥 코딩을 하시면 돼요. 이 나중에 코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사실 뭐 코드를 보면 되게 아 이렇게 쉬워 하실지도 몰라요. 칼만 필터 달린 코드를 보시면 예. 네. 물론 더 이제 어려운 게 더 있긴 하지만 사실 수학에 비해서 그냥 심지어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칼만 필터 수식 몰라도 그냥 하면 대강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얘기라. 그리고 또 부연 설명으로는 필터는 사실 뭐 맨날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코드를 넣고 돌려보시면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시가고 꼭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추면 맞추는데 이게 처음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란니리의 시스템 나왔고 제가 또 요새 따로 비선형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그냥 읽어볼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정말 간결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 책, 여기서는. 이거 리니어리제이션 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이게 좀, 자료를 만들고 하니까 좀 삐져나왔네요. 제가 이거는 수정을 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테일러 익스트리스 익스펜션 하고 막 그래요. 리니어 익스프리메이션 하고, 뭐 그 포인트에 대해서 리니어리제이션 다 하고, 그런 것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좀 잘 한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그 EKF, UKF 할 때 UKF 말고 EKF 할 때 이 선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대체 리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 건지 손으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예제도 아주 1.4에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고 디스크레타이제이션인데 이 개념도 중요해요. 대부분 우리는 문제를, 이 해석은 컨티뉴어스 타임이 편한데, 사실은 우리는 컴퓨터로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그거를 아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되게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특히 이런 적분 같은 거, 이거 컴퓨터 코드로 어떻게 하면, 매스매티카 하면은 알아서 해줄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다 내부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꼭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꼭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나오거든요. X sub K는 뭐 F sub K-1, X sub K-1 plus G, 요거 되게 중요한 꼴이고 아마 코드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이는 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인테그랄을 뭐 한다, 이것도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려면 나중에 다 나오는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시뮬레이션인데, 제일 중요한 게 런지쿠타, 4차 런지쿠타, 런지쿠타가 아니라 룽게쿠타라고 하나요? 룽게쿠타라고 하는데, 그거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혹자는 적분만 잘해도 평생을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적분을 잘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컴퓨터 계산할 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디비전, 타이밍 인터벌 어떻게 나눌 건지 해서 이것도 제가 좀 미스가 났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서 할게요. 이게 원래 알고리즘 설명하는 건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구간 나눠서 그 뭐 적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우스 구적법이 아니라 보통 뭐 리만 인테그리라고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일러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또 정확한 게 이게 사다리꼴 적분인데 이 적분 포인트가 좀 더 이제 있거든요. 이거를 원래는 렉탱귤러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돼요. 이게 오차가 되게 크죠. 이게 오차가 나중에 누적이 돼서 안 되니까 이렇게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다리꼴 적분을 해서
근데 이것도 잘렸습니다. 이거 식도. 이거 좀, 이걸, 이건 이 알고리즘을 잘못 쳐서 제가 그냥 그림을 갖다 붙였어요. 여기다가. 사다리꼴 적분을 하고. 네, 이 룽게쿠타를,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사다리꼴도 부족해서 룽게쿠타를 써야 돼요. 대부분 많이 쓰는 게 4차 룽게쿠타거든요. 4차 룽게쿠타는 그 인테그레이션 포인트를 이제 리커시브하게 막 정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X, 뭐 델타 X1, 델타 X2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중치를 더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4차 룽게쿠타로 다 되고 이게 되게 적분을 엄청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애쉬볼 뭐 AB2였나? 뭐 있었어요. 그 AB2로 막 적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런쥔쿠타 이것도 적분 속도가 정말 고속으로 해야 될 때는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필요합니다. 아유, 똑똑한 사람들이요. 룽게하고 쿠타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발견을 했답니다. 아유, 100년도 더 됐어요. 네, 누메리칼 어날리시스 책을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다 합니다. 네. 귀에 못이 박히 들였어요. 이거 적분만 잘해도 한다는 둥, 뭐, 그런 것 같아요. 적분만 잘하면은, 반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 적분을 잘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개념 한 반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그잼플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각각 그 적분 방법으로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는 걸 텐데, 얘는 그 에러가 막 누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 그냥 좀 에러 그 뭐야 에러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t가 그 뭐야 스텝 사이즈에 따라 되게 큰데 룽게쿠타는 뭐이 정도면은 엔지니어링에서 거의 없는 거죠? 마이크로면 11-6면 거의 없는 거죠? 아니면 더 정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네. 아마 맨랩이 그 OD45 아마 쓸 텐데 그거 더 고차로 아마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빌리티에 대한 그 챕터가 있어요. 1.6인데 이거 되게 좀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보시기 바래요. 이게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뭐 비선형 제어 첫 챕터에 나오잖아요. 뭐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가 개념이 뭔지 뭐 있거든요. 이제 어심토틱컬리 스테이블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시간이 이제 무한 들어갔을 때도 0을 수렴할 때 그거고 그리고 뭐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게그 개념이랑 이런 거를 찾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띠오렘들이 잔뜩 나와요. 이 챕터에서는.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띠오렘 뭐 데피니션 띠오렘 뭐 이런 거는 받아들여야죠. 아, 그렇구나 하고. 스테빌리티 개념이 이 책은 직접적으로 뭐 제어를 막 많이 다루는 건 아닌데 그 나중에 뭐 필트가 수렴하냐 뭐 이런 거 따질 때좀 스테빌리티 개념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따로 책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것만 좀, 이 1단원만 좀잘 익혀두면은 좀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여기, 이그잼플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꼭 풀어보시면 되고, 아주 장황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도 나올 건데,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하고 이게 변환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네, 그리고 이것, 지금 스테빌리티 챕터니까,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죠. 띄어내면 잔뜩 나와요. 자, 엄청 지금 고속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빌리티, 이제 옵저빌리티가 나중에 이 마지막 챕터쯤에 나옵니다. 이게, 뭐 컨트롤 띠어리가 왜 갑자기 또 나오냐 하는데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게 특히 여기서 옵저버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옵저버빌리티가 확보가 뭐안 되는 시스템을 백날 에스티메이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냅다 칼만 필터를 돌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그 모델에서 모델을 우리가 구성을 했으면 옵저브를 하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컨트롤 위치 설명이 이제 쭉 나오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꼭 아셔야 될 거였고, 옵저빌리티도 네 있어요. 원론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이게 가끔 이제 막그 수식에 매몰되다 보면 기본 가정부터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갖고, 네 힘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이제 막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식을 잘 유도해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보석으로 지나갔는데, 2부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이 뒷부분 제가 다 정리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끝내야 될것 같네요. 일단 좀 빨리 했습니다.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다 킬게요.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네. 좀 내용은 많은데 또 막상 설명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제대로 공부를 잘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좀, 예, 그,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거 교수님처럼 다 설명을 하냐. 그럼 이제 일주일이 걸리겠죠? 아, 이거 엄청 내용이 많은데, 저는 그걸 다 정리하셔서 되게 놀랐어요. 아, 정신은 네. 그래요? 네. 우선 발표 자료에 우선 놀랐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다 만드셨지? 했는데, 일단, 이번에 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발표자를 준비하신 분들은 꼭 혼자 하시지 마시고, 아니 뭐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리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다 같이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게 내용이 좀 적긴 한데, 기본 그래도 한 20~30페이지 돼서 그걸 이제 좀 그게 내용을 좀 이제 소화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뭐 그거 하면 이제 교수님 하시면 돼요. 네, 근데 터지다 보니까 좀, 저 스스로를 용서하자는 차원에서.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혹시 일단은, 질문 있으신